안녕하세요. 옷장 속 아이입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할 제품은요. 반다이 미국판 제품으로 출시가 되는 제품이고 드래곤 스타즈, 드래곤볼 캐릭터들이 나오는 제품인데 그 드래곤 스타즈의 제품을 다 모으게 되면 보통 6가지 제품이에요. 6가지 제품군을 시리즈별로 모으게 되면 각각 제품의 부속품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팔, 몸통, 팔, 다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머리, 여섯. 자, 미국 쪽, 마블도 그렇고, DC 코믹스도 그렇고, 이제 피규어를 구매하면 시리즈를 전체를 다 모으면 이렇게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만들 수 있게끔 부속품이 들어있어서 완성을 할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하는데, 이 반다이 피규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판 피규어는 마찬가지고, 요번 시리즈를 다 모으게 되면 요렇게, 자, 브로리를 완성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자, 요 브로리는 이제 극장판 드래곤볼 슈퍼 브로리가 아니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드래곤 스타즈 제품으로는 처음 출시가 된 제품이다 보니까 희소성이 좀 있는 것 같고, 제가 그동안 약속을 좀 했었거든요. 드래곤 스타즈 요번 시리즈 다 피규어 리뷰를 마치게 되면 브로리 소개하겠다. 자, 드디어 그 시간이 왔습니다. 자, 부속품 보면 알겠지만, 다리 두 개, 팔두 개, 몸 하나, 머리, 그리고, 자, 목걸이. 시그니처한 목걸이, 그리고 교환용 손파츠가 한쌍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결속해 볼게요. 자, 몸통을 기반으로 해서 합체를 시켜야겠죠? 다리부터 먼저 꽂아주는 예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른쪽 다리 맞고요. 오른쪽 다리.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옷 아래에 관절에 꽂아주면 되겠습니다. 잘 꽂힐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다 옆으로 빼놓고 꽂아야 잘 꽂힐 것 같기도 하고. 자, 과연 저는 잘 합체를 시킬 수 있을지, 요거 관절을 잘 빼야지 되는데, 오우, 깊숙이 들어갔어요. 네, 꺼내서 손이 아픕니다. 아픔을 무릅쓰고 지금 합체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다리 관절 들어가라. 네, 딱 소리와 함께 결속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오른쪽 다리 꽂았고요. 자, 이번에 왼쪽 다리입니다. 자, 잘 꽂히기만을 좀 바라면서 이번에 위쪽으로 한번 제가 꽂아볼게요. 이렇게 어휴 안 됩니다. 각도가 정말 잘 맞아야 되네요. 저같이 숙련된 사람만 결속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래곤볼 스타즈 제품을 정말 많이 모았고 합체를 시킬 관절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만이 자 무리 없이 합체를 시킬 수 있을 것만 같아요. 자 딱소리와 함께 꽂아졌습니다. 자 보셨죠? 이게 바로 자 관록이라는 겁니다. 관록과 경험치, 노하우 네, 뭐, 요런 걸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다리 결속을 해봤고, 네, 저도 말하면서 좀 부끄럽습니다. 자, 팔 부분, 오른쪽 팔. 자, 이렇게 큰 관절이 나와 있고, 꽂아주면요. 쉬울 줄 알았는데, 이것도 또 밀리네요. 자, 엄청난 힘을 들여서, 평소 아령을 들던 그 힘을 모아, 자, 어이구. 자, 쉽지 않아요. 정말 지금 계속 빗겨나가는 거 봤죠? 이게 그렇게 만만하게 잘 나와 있지 않아요. 제품이. 어이구, 자, 자꾸 밀리고 있어요. 어깨 관절에서 지금 밀리고 있는데, 자, 꽂혔습니다. 어우, 자, 제가 지금 연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게 끼는 게 쉽지 않아요. 관절이 잘, 각도도 잘 맞춰야 되고, 자, 오른쪽 팔을 꽂았, 노하우로 왼쪽 팔까지 꽂아봤습니다. 형체를 갖추고 있는 랜드만 모습의 네, 브로리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목 부분에 목걸이 까먹지 말고 이렇게 씌워주고요. 그 다음에 자 헤드 잘 들어가야 될 텐데 걱정이 됩니다. 자 헤드 부분 꽂아주겠습니다. 맞춰서 꽂으면요. 딱 소리는 안 났지만 꽂혔습니다. 어휴. 네 브로리의 모습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휴 묵직한 정말 묵직한 모습의 브로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목걸이는 이 정도. 해서 답을 봐야 될것 같고요. 드래곤 스타즈 제품 중에서 가장 큰 제품이 아닌가? 아, 드래곤도 뭐 있었던 걸로 기억은 하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이 제품 뭐 별도로 출시되면 큰 제품이라서 돈을 더 받아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제품입니다. 자, 바로 관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목 부분 보시면 이 드래곤 스타즈는 뭐 관절 자체가 많이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냥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위아래로 조금 움직일 수가 있고요. 좌우로 네,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목이 360도 회전은 돼요. 자, 목걸이와 함께 막 돌아갑니다. 자, 목걸이의 자유도 높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어깨 관절 보면요, 네, 어깨가 요 정도까지 들립니다. 자, 관절 보면 크게 확보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60도 회전, 팔뚝도 360도 회전 가능, 팔꿈치 이중 관절로 되어 있어서 팔꿈치가 근육량에 비해서 근육량이 엄청 뛰어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까지 굽혀집니다. 자, 요거는 고무적인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자, 손목은 더 꺾이지는 않고 돌아가기만 합니다. 자, 이렇게 돌아가기만 해요. 더 뭐 꺾이진 않아요.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손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허리 부분 보시면 허리는 360도 회전 가능. 자, 뭐 위아래로 움직이는 건 삐그덕거리긴 하지만 이 정도 움직일 수가 있다. 자, 다리 관절 보시면 아까 꽂을 때 보셨겠지만 일단 관절로 되어 있고 이렇게 다리가 좀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벌어진 상태로 들어가 있고요. 네, 벌리면 이 정도 네, 앞뒤로 움직일 수 있고요. 자, 뭐 이렇게 360도 회전 가능합니다. 자, 보이시죠? 네, 허벅지가 네, 돌아가게끔 관절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무릎 관절 확인해 보면요. 자, 이렇게 소리 나면서 무릎을 꺾을 수 있게끔 되어 있군요. 네, 2단인 줄 알았는데 관절 자체는 위에도 한번 있고 아래도 있긴 한데 그래도 많이 위에는 많이 꺾이진 않고 아래쪽에서는 이 정도까지 꺾이는 무릎 관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꺾을 수가 있고요. 자, 발목 보면 360도 회전 가능, 앞뒤로는 거의 움직일 수는 없다. 좀 발 부분이 좀 헐렁한 게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발목이 좀 헐렁하긴 한데 뭐 한번 세어 볼게요. 이 피규어의 그 액션 피규어는 좀 이렇게 좀 스는 맛이 있어야 되죠. 자, 무게중심이랑 뭐 이런 것들이 잘 맞을지 일단 궁금한데요. 한번 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런 도움 없이 피규어를 세어 보면요, 그래도 SH 피규어 출시된 거에 비해서 발이 좀 더 크기 때문에 뭐 좀 세워 놓는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으면서도 관절 자체가 이렇게 좀 받쳐줄 만하게 튼튼하게 좀 출시가 되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문제가 좀 있는 게 이 발목 관절 보면 발목이 앞으로 이렇게 굽혀질 수 있게끔 관절이 되어 있잖아요. 튼튼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자꾸 쏠려요. 자, 이렇게 해서 자꾸 무너져요. 그래서 세워놓기가 조금은 쉽지 않다. 상체가 또 두꺼운 편이기 때문에 이 브로리는 세워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저절로 이 정도가 무너지기 때문에 좀 여기가 좀 관절이 튼튼하게 나왔으면 좀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그 보너스 피규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좀 굽혀서 이런 식으로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요령을 발휘해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섰네요. 자, 이렇게 세울 수밖에 없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렇게 굽기 때문에 네, 쓰러질 것만 같아서 무서운 브로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해 봤습니다. 관절. 자, 그러면 한번 손 교체도 그냥 동달아서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 관절이 이렇게 생겼고요. 뭐 교체를 하면 이런 걸 꽂아볼 수 있는데 교체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잘 모든 관절들이 아주 잘 네, 꽂을 수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꽂고 브로리 같은 경우에는 손을 이렇게 벌려서 뭐 명장면들이 있죠. 손오공을 이렇게 손오공의 머리를 앞면을 이렇게 들고 있는다든지 이런 모습으로 좀 구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브로리를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한번 불러볼게요. 이전 드래곤스타즈에서 존재했던 다른 지구에 존재한 브로리의 다른 버전 케일이라는 캐릭터인데 그 캐릭터가 이제 브로리를 모티브로 해서 여자 캐릭터를 만들었죠. 자, 그래서 그 캐릭터를 한번 불러오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전에 합쳐서 만들 수 있었던 그 캐릭터입니다. 자, 이 캐릭터 비교하면 어떤가요? 거의 비슷한가요? 딱 봐도 브로리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여성 캐릭터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 변신 모습이라든지 네, 눈알이 보이지 않는 하얀 눈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예상에서 느껴지는 그런 모습 그리고 관절 그리고 근육량 이런 걸 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캐릭터를 모았다는 점에서 드래곤스타즈 제품을 모았다는 점에서 저는 뭐 무척 뿌듯한 마음이 있고요. 뭐 키는 이 브로리가 좀 더 크게 구현이 되어 있긴 하지만 이
요 케일이라는 캐릭터 자체도 여자 브로리라고 불리는 이 케일 자체도 뭐 신장 면에서는 전혀 위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두 캐릭터가 서로 만나는 모습을 지금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브로리가 얼마나 크냐를 보려면 또 드래곤 스타즈에서 출시됐던 제품의 손오공과 비교를 해볼게요. 이 드래곤 스타즈에 등장했던 오공 블루입니다. 오공 블루 물론 지금 무릎을 약간 굽히고 있긴 하지만 브로리도 굽히고 있으니까 자 크기 차이가 신장 차이가 요 정도까지 난다. 지금 초사여인 네 헤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헤어 끝부분이 이마에 닿을 정도 수준밖에 안 되죠. 이 정도의 신장 차이가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네, 손오공과 카카로트 하면서 등장할 것만 같은 그런 브로리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 보여드렸고요. 그러면 뭐이 드래곤 스타즈 숨겨진 캐릭터 수집하면 돼 수집해서 모을 수 있는 캐릭터인 브로리에 대한 리뷰는 여기까지.